티나 앉아. 에미야, 손 좀 보여줄래? 저런 빈손이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둥이 손? 아까 없으면 안 해. 내 개인기가 보고 싶으면 맛있는 거 들고 다시 와. 냄새가 난다. 뭐든 다 할게요. 어디서 커서 한 냄새 안 나나? 손 내가 했다. 서로 손 주겠다고 난리 났네요. 아이들이 갑자기 개인기를 뽐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와우!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 엄마, 아까 준 게 이거야? 맞아요. 아이들을 말 잘 듣는 강아지로 만든 것은 바로 보나페티 플러스 닭가슴살 수제 사료랍니다. 닭고기 사료? 많이 먹어봤는데 이건 뭔가 특별해. 보나페티 닭가슴살 수제 사료는 신선한 닭가슴살 26%, 가수분의 닭고기 8%를 함유시켰어요. 아하! 더 건강하고 신선한 사료구나. 대부분의 강아지들의 부족한 수분 섭취를 위해 수분 함량 36%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맞나? 오대, 다시 한번 보자. 멍식스는 평소에 체중 조절을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오랜만에 맨날 사료를 저울질해서 죽거든요. 과체중 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체중 조절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닭가슴살 사료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활료와 관절 문제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부담 없이 먹고 체중과 관절을 관리할 수 있어요. 굿! 100g씩 소분 포장으로 촉촉함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멍식스의 간식으로 보나페티 닭가슴살 수제 사료를 줘야겠어요. 오랜만엔 좋은 사료를 간식으로 줘요. 닭가슴살 사료는 맛있으니까 간식으로도 좋아. 나 지금 진지해. 손을 배운 지 일주일 된 둥이. 와우. 닭가슴살 사료 덕분에 완벽 마스터했어요. 네, 요즘 복근 운동 중이거든요. 운동할 때는 닭가슴살 많이 모여야 돼요. 에게, 이게 묶어. 엄마, 내 손 여기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나도 운동할 거야. 많이 줘요. 보소, 어머니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 엄마, 나 잘하죠? 오늘은 단체 목욕을 한 날이에요. 야미. 그래서 닭가슴살 사료로 인심 좀 썼습니다. 엄마, 나 손 주고 싶어요. 하, 안 줄 수가 없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 와우. 닭가슴살 사료 얼마나 잘 먹을까요? 먹으라고 했어. 나만 못 들었네. 정말 맛있어. 최고야, 최고. 이야, 뭔데 이라고 맛있나? 아, 맞다. 닭가슴살이라겠지. 밥그릇이 정말 깨끗하네요. 맛있고 건강한 보나페티 닭가슴살 사료. 훈련용 간식으로.
예뻐서 주는 간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어떤 용도로 먹여도 건강하고 신선하고 맛있는 보나페티 닭가슴살 수제 사료. 좋은 사료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